조리 과정 없이 있는 그대로 손님상에 나가기 때문에 엄선된 식재료들만으로 깨끗하게 준비한다. 구이용 고기는 쫄깃한 밀품인 갈비살과 구이용으로는 최고로 치는 살치살. 여기에 담백하고 부드러운 참치, 탱탱한 식감 자랑하는 꽃돔, 윤기 쫘르르 흐르고 부드럽고 기름진 연어도 빠질 수 없습니다. 소고기와 각종 생선에는 물론 간장, 새우, 장어, 유부, 달걀말이까지 바다와 육지가 모두 모였다. 내 맘대로 즐기는 10가지 초밥. 오직 고기만 원하는 손님이 있다면 생선회와 기타 초밥 재료는 오직 고기만으로도 대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선함이 생명인 생선과 다른 초밥 재료들은 전과 동시에 바로바로 준비하니 아이디어도 유별나고 주인장의 센스는 별이 다섯 개. 여기서 잠깐. 초밥의 생명은 거슬거슬 새콤달콤 간이 딱 떨어지는 밥 아니겠습니까? 지금 넣으신 건 뭐예요? 초대리입니다. 손님들이 이 초밥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밥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오, 진짜 그럼 초밥 맛이 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초대리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초대리는 설탕 1.5. 단 전분의 생명은 비유. 설탕과 식초는 1.5:1. 여기에 약간의 소금과 레몬즙 더해주고 약한 불에서 타지 않도록 저으며 잘 녹여주면 단초물 완성! 밥에 넣는 비율도 중요하잖아요. 밥에 초대리를 넣으실 때 1kg 기준이었을 때 초대리가 300g 정도 넣으시면 맞습니다. 마음대로 만들어 먹는다 해서 맛이 그냥 나는 것은 아니다. 최상의 밥맛 끌어낼 수 있는 비율로 단초물 넣고 잘 섞어주면 마침내 주인장의 임무 완성! 초밥 대실 준비 마친 각종 재료들 차례차례 손님상에 입장 끝! 자, 소고기 초밥부터 시작해볼까요? 살짝 익혀도 좋고 바짝 익혀도 좋다! 여러분 마음대로 만들어보세요! 이곳에서는 당신이 바로 초밥 요리사! 한 잔만으로는 좀 아쉬울 때는 망설일 필요 없이 한 잔 더. 진짜 맛있어요. 한 입에 끝낼 수 없다. 생선 한 점, 고기 한 점, 올리고 또 올려도 오케이. 아우, 욕심쟁이. 왜 이렇게 만들어 드세요? 흐름 끊기지 않게 먹으려고요. 초밥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아우, 느낌 아니까. 여러분은 지금 초밥 달인이 한 땀 한 땀 왕초밥을 만드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잠깐 잠깐 정정합니다. 초밥 먹기에 달인이었습니다. 제가 초밥을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진짜 크게 만들어 먹으니까 진짜 훨씬 맛있고 진짜 최고.